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로드뷰 리디자인드 미스터 로드뷰. 일단 멜라토닌이 아 죄송합니다. 네.
어릴 때 내가 있던 그 상관들이 내가 잘 자라서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. 어릴 때 지식이 그게 100% 맞는 건 아닌 경우도 좀 있습니다. 그 식품의 약품안전 청에서 통계를 보면 2017년에 통계에서 끝나는 수준권이라고 보는데 제 기억에는 작년에만 50분만 해도 수준권 제가 보니까 보고가 되지 않은 것들은 미세먼지 엄청 많이 하는데 네. 제가 엉뚱한 생각을 했는데 우리 밖에 있는 나무들을 갑자기
보시는 형의 증상. 뭐 증상을 자세히 기억하실 필요는 없지만 열이 한다. 이런 증상들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으로 오시는 게 좋습니다.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전문의 시절이에요. 모르죠.